자, 오늘 차량은 더뉴 카니발입니다. 더뉴 카니발. 지금 신차로 뽑은 지 따끈따끈한 지금 이제 한 키로수 한 500km 뛴 차량입니다. 어디서 오셨느냐? 부산에서 오셨습니다. 부산에서. 부산에서 저희 그 피니시모터에서 작업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셔서 유튜브 영상은 한 3개월 동안 지켜보셨는데 뭐 하는 김에 신차에 이걸 다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셨고 워낙 차를 좋아하셔서 차 웬만한 다이를 직접 다 하시는 고객님이신데 일단은 요 차량에는 라파 플러스 원 대용량 10개 그리고 승용차용 블루바이가스 간에 하나 500m와 그리고 7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무동력 터보 헤어리는 흡기 2개 배기 중통 하나 엔드 머플러 마우라에 하나 그리고 라파 플러스 2 한 세트 반 들어갔고요. 그리고 고스트 에어까지 라파 고스트 에어까지 장착을 완료했습니다. 이 차량 오늘 한 150% 세팅값 장착했습니다. 저희 매장에 방문하셔서 150% 세팅값을 한 번에 하신 고객님이 처음으로 되셨습니다. 사장님 웃지만 말고 말씀 대답은 해주십시오. 영상에 목소리 들어갑니다. 그때 차가 네네 뒤에서 당기는 맛이 없어지고 당기는 없었죠. 네. 기아 바뀌는 느낌 그 변속 변속 그게 없어졌어요. 없어졌죠. 예. 기아가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게 예. 그냥 싹 다 바뀌어 버리죠. 예. 아 좋은데 그냥 엑셀에 발만 얹히고 다니셔도 예. 운전이 상당히 편해집니다. 지금 발만 살짝 올려 봤는데 그냥 갑니다. 그냥 아 좋은데 예. 이게 참 믿거나 말거나 한데 네. 차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제 이해를 좀 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사실은 매연 때문에 고민하시는 고객님들은 야 저게 말이 될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쭈삣쭈삣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게 많거든요. 지금 바로 느껴지시는 게 많죠? 예. 네. 이게 아무래도 네. 세차대에 달아놓으면 장착하면 네 엑셀 뛰세요 저기 네. 황색불이면 그래도 계속 밀고 갑니다 그냥 갑니다 이럴 때는 브레이크를 발 올려놓고 조금씩 속도 줄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미리 밟아야 되겠네 예, 브레이크 이제 엑셀을 뛰면 브레이크에 발 올려놓고 조금씩 밟으시면서 속도 죽이시면 돼요 왜 땡김 현상이 없어지고 차가 계속 미니까 그죠? 엔진 소리도 조용해진 것 같아요 조용해집니다 진동소음도 다 좋아져요 예, 진동이 없어진 것 같아요 예. 그럼 사장님은 이제 2차 상태를 폐차 때까지 예. 쭉 유지할 수 있다는 예. 거죠 매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DPF 뭐 클리닝 할 필요 없고 요소수도 이제 가는 시기도 늦게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럼 신차 때 이렇게 달아놓으면 네네 터보고 DPF고 무리가 안 가니까 맞습니다 나중에 무리가 가지고 돈 들어가려면 네. 배 이상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100만 원 들은 거 나중에 1000만 원 정도 이끌 수 있다고 이래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가 되면 참 편한 거예요. 그 사장님께서는 이미 그게 정리가 딱 되셨기 때문에 오늘 솔직히 지금 금액 얘기할까요? 예. 124만 원인가요? 아닌데? 얼마였지? 하여튼 100만 원 초반 이상 들어갔습니다, 지금. 예. 이 정도 세팅값을 한 번에 할 수 있다라는 거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쉽진 않아요. 예. 사장님께서는 그래도 저희를 믿고 또 유튜브 영상 한 3개월 동안 지켜보시면서 야 이거 내가 새차 나오면 해야 되겠다 하고 나오기 전부터 저한테 전화를 주셨고 그죠? 예. 그리고 오늘 아침에 방문하신 게 어제 저녁에 부산에서 출발해서 6시간을 달려서 또 야 저희 때문에 이쪽에서 1박을 하시고 예. 장착을 또 하러 오신 겁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럴 때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언덕도 한번 느껴보세요. 엑셀을 좀 덜 밟아도 계속 밀고 갑니다. 차가. 아 좋은데. 이제 뭐 이거 장착하고 이제 또 바로 여행을 전국을 떠나신다고 하셨는데 타시면서 계속 차가 더 좋아질 거니까 뭐 타시면서 변화값이 있거나 뭐 좋아진 거 있거나 뭐 하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예, 예. 예, 예. 전화 자주 통화해요, 사장님. 예, 예. 저 부산 꼭 갑니다. 오세요. 제가 한번 풀로 한번 대접할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가족들 데리고 한번 내려가겠습니다. 예. 아, 너무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진짜. 저희가 이럴 때 진짜 보람을 많이 느껴요. 예. 운전이 즐거워져요.
고속도로에서 좀 밟으실 때도 한번 밟아보세요. 그럼 예. 차가 야 이거 참 진짜 신기하다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가면서 테스트도 다 다시 해보고 그러세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저 언덕 내려가서 한 700m 내려가서 유턴해서 이제 매장 들어갈게요. 네. 가시다가 편하실 때 1차선 들어가셔야 밑에 들어가서 유턴하기 편합니다. 네. 자 지금 70km 엑셀 다 뛰세요. 100% 뛰셨죠? 잘 뛰었습니다. 속도 계기 한번 보세요. 오히려 올라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평지나 약간 내리막에서는 요걸 많이 이용하세요. 그 대신에 브레이크는 바로 올려놓고 계세요. 요렇게 바뀌셔야 돼요. 네. 운전시간 요렇게 바뀌시면 됩니다. 장기적으로 기름도 작게 돌고 하면 뭐 100만원을 뭐. 아, 그럼요. 더 내려가서 유턴입니다. 네. 엑셀 반응이 틀려져요. 예, 네, 여기서 유턴할게요. 네, 유턴하시면 됩니다. 차 없으니까 한번 지그시 한번 밟아보세요. 속도를 한번 내보세요. 상관없습니다. 자, 언덕이니까 기어 변속이 약간 느껴지시는 거고요. 그죠? 평지나 이런 데는 기어 변속이 언제 됐는지 모르게 스무스하게 다 바뀌어버리잖아요. 기어가 바뀌는 게 느껴졌는데. 네. 한 달씩 느껴졌는데 그게 많이 없습니다. 그렇죠. 거의 없어졌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네. 아, 고바이도 그냥 올라가는데 발바 올리고 있어도 지금 차가 힘들어하지 않죠. 예. 네. 네. 이러면 운전하기도 편하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그렇죠. 예. 네. 고속도로에서 위험할 때는 가끔 추월도 해야 되잖아요. 예. 네. 추월도 상당히 용이해집니다. 일단 20m 학습도 딱 그렇죠. 하고 이러면은 네. 자 정상적으로 딱 나오고 테스트 하면 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일단은 고속 중에서도 한 140, 150, 160이 또 살짝 한번 밟아보세요. 네. 그렇게 해야지 이제 인식이 다 되니까 이 차에는 공기가 와류를 치고 그리고 또 공기를 분해한 게 들어가서 그 이제 모든 기능이 좋아지는 것들을 이슈가 다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장거리 중에 한번 다 뛰고 나면 부산 가시면은. 또 시내 주행하는데도 야 더 가볍게 나가네. 시내 주행도 편하고요. 저속 구간에서도 편하고 고속 구간에도 편해집니다. 악셀에 발 올리기가 겁나는데. 잘 나간다. 잘 나가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발만 얹어놓고 그냥 네. 발끝으로 살짝만 운전해도 되니까 엄청나게 편해지죠. 올라올 때 테스트 해봤는데 네네. 확연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확연히 나죠. 네. 발만 올리고 있어도 지금 나갔는데 자꾸.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도 사장님이 시내 주행에서는 거의 정속 주행을 좀 지키시는 편인가 봅니다. 예. 약 500m 7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예, 여기 신호에서 70km 하나 있으니까요. 그래도 유튜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모든 내용들이 거의 사실이잖아요, 사장님. 예. 느껴지시잖아요, 장착을 하니까. 근데 이게 진짜 영상만 보신 분들은 야 저게 정말 저럴까 저거 짜고 치는 고수도 많이냐 막 별의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아 탄력 주행도 좋네요. 네 탄력 주행이 좋아지니까 네. 그게 이제 연비가 좋아지는 거죠. 이게 뭐 누가 경유차라고 하겠어요. 승용차처럼 조용하잖아요. 엔진이 정말 많이 조용해졌어요. 네, 그 막 이렇게 신차인데도 그게 느껴지시는 네. 거잖아요. 그죠? 엔진 소리가 많이 났었거든요. 네. 경유차 특유의 그 소리 나는 게 있잖아요. 네. 그죠? 딱 장착하시고, 전국 일주 하시면서 운전도 편하게 하시면 저 피로감도 없고, 네. 가족들하고 더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좋네요. 아, 저도 좀 딸내미하고 그 여행을 좀 다니면서 살고 싶은데, 아직은 좀 일을 해야 돼서, 뭐, 2주에 한번 여행 가는 걸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유, 저도 노동이도 돼가지고 여행을 많이 다녀야 되는데 애들하고 같이 많이 놀아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 어렸을 때 많이 놀아줘야지 예. 조금 크고 나면 저희 큰 거랑 똑같겠죠. 뭐 친구들이랑 놀라 그럴 것이고 예. 예. 어렸을 때 그 추억이 많으면 내가 사랑을 받고 컸구나 하는 걸 자녀분들이 다 알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또 삐뚤어진 갈려 삐뚤어진 그의 이제 유혹을 받더라도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큰 자녀분들은 넘질 않습니다. 그 선을. 아, 달력 주임 너무 적은데. 아, 그래요? 예. 지금 발 그냥 안 되고 있어도 나가는데. 어. 이건 지금 어떻게 보면 소비자분들이 영상을 보면 느끼기가 지금 어려울 겁니다. 예. 몸소 체험을 해야 느껴지는 거거든요. 사장님 이렇게 저렇게 다 테스트 해보고 계시네요. 그냥 떼구경 어디까지 가나도 해보시고 저 밑에 내려가서 두 번째 신호에서 유턴해서 저희 매장 들어가겠습니다. 네. 팔만 살짝 올려도 네. 차가 그냥 가는데 네. 여기서 1차선 들어가셔야지 이제 저 밑에 가서 유턴할게요. 하여튼 진짜 멀리서 저희 믿고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효과 많이 보시고 예. 뭐 주위분들한테 달았더니 좋다 이런 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유튜브에 라파 김태형 치고 너 그거 한번 봐봐봐. 어? 나 했더니 야 연비도 이렇게 좋아지고 좋아지더라. 그게 좋습니다. 약 500m 앞 연비도 많이 좋아졌는데요. 구간입니다. 좋아집니까? 잠깐 뗐는데 한 3km 넘게 좋아졌는데 지금 잠깐 뛰었는데. 네, 잠깐 뛰었는데. 지금 18.3. 18.3 찍은 네, 거예요? 15kg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아, 그러셨어요? 네. 한번, 그러니까 저희 제품은 저속구간에서도 연비가 좋아지고요. 고속구간, 고속구간대로 다 좋아지니까 편안하게 다 타보세요. 지금 여기 잠깐 돌았는데, 원래 15kg 정도 왔었는데 18.1kg 찍었다는 얘기네요. 네. 지금 잠깐 테스트 주행 했는데 18.1kg. 상당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정말 이익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맞습니다. 하여튼 효과 많이 보시고요. 예. 여행 다니시는 중간중간에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